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에 제 1회차 단답형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는 단답형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은 출제가 좀덜 됐고요. 상대적으로 서술하는 형태의 문제가 자, 출제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유형들이 다수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1회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번호로 보면 1번, 3번, 4번, 6번, 7, 8, 9, 10, 15, 16, 17.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단답형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제일 높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단답형에서는 어려운 거 빼고는 점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야만이 붙기가 좀 수월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입니다.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 네 가지와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답란의 빈칸에 알만 답을 쓰시오 해서. 뭐 구성 요소 기능 이렇게 된 거죠. 자, 원래는 여기는 변력기 또는 영상 변력기도 실제 시험에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들어갔는데 뭐 여기 써 있든 안써 있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바로 네 가지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쓰라라는 문제와 변력기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변류기의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뭘로 되어 있어요? 변류기하고 수신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산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변류기, 수신부로. 그런데 네 가지를 갖다 쓰라고 했으니까 그네 가지를 갖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데 변류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신부를 갖다가 자,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더 늘려서 써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줄였으면 두 가지. 그다음에 얘를 자, 늘렸으면 몇 가지? 자, 네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뭐로 돼 있냐? 뭐 변류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신부에는 수신기가 있겠고. 수신기. 그다음에 차단 기구가 있겠고 음향 장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변력기 또는 영상 변력인데 경계 전류의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한 장치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구성이. 그다음에 두 번째, 수신기. 누설 전류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음향 장치가 있을 겁니다. 자, 음향으로 경보를 해 줘야 되겠죠. 관리인에게 이제 누전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차단 기구.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경우 이를 차단을 시켜서 전원을 끊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수신기, 음향장치, 차단 기구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신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신부. 그 다음에 여기는 변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변류기가 뭐로 되어 있다? 바로 수신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두 가지하고 네 가지. 그래서 요거는 뭐 기출이 됐던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출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 계산 문제인데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왔을 뿐이지 이런 유형은 많이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로. 자, 유량이 1.6이고요. 양정 80, 스프링클러 펌프 전동기의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펌프 효율은 75%. 설계상의 여유는 10%다. 그러면 요 계산 과정에서 우리 공식을 다 떠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효율분에 0.163의 QHK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요게 단위가 자, 킬로와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효율이죠. 전체 효율이에요. 자, 요거는 수력 효율과 최적 효율과 그 다음에 기계 효율의 곱이다. 자, 요것까지 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아직까지는 안 하진 않았지만,
요게 이제 기계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력 효율, 최적 효율, 기계 효율 얼마다. 그러면 요거를 다 곱해가지고 이제 전체 효율을 여러분들이 산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가 있습니다. Q. 자, Q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토출량이죠. 자, 기본 단위가 세제곱의 분당. 그쵸. 그 다음에 H는 뭐예요? 전향정이죠. 자, 미터. 그 다음에 K는 전달계수.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계상의 여유를 갖다 이제 10%를 줘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유를. 그럼 요거다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 효율은 75니까 0.75에다가 0.163에 Q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H 양정은 80이고, 자, 그 다음에 전달계수 대신에 이제 여유치가 10% 주어졌으니까 1% 1 플러스 0.1.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뭐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 나오죠? 30.6kW.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참고로 요거 대신에 9.8을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9.8을 쓰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를 1.6 나누기 60을 넣어야 되겠죠?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60분에 9.8 하면 0.163, 이렇게 보시면 돼요.